월요일 아침입니다. 완전히 난리고요. 우리 정재영 남편님을 깨우겠습니다. 자, 아빠 뭐해 아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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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집이 이게 뭐야? 방이? 일어나, 월요일이야. 어린이집 가야지. 빨리 일어나. 또 뭐 먹고 잤어, 밤에? 컸어. 어제 라면 먹었는데 또 파스타 먹었어? 대박. 자, 이게 정재영 씨 비입니다. 지금 몇 킬로지? 110. 110? 109? 와, 왕년의 슈퍼모델. 지금 뭐 하는 거지? 빨리 일어나! 어디서? 어, 치아야. 치아, 이리 와봐. 나. 이게 뭐야, 집이.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와서 다 치우는 거 알았지? 아빠! 아, 치아 아빠한테. 치아 아빠한테 가봐. 우리 보여요. 오로라가 있어? 응. 오로라 거기 없었는데? 여기. 그래? 일로와. 야, 뽀로로가 좀 아빠 줘. 뽀로로가 좋아, 아빠 좋아. 뽀로로가 좋아? 뭐야, 아빠 씨. 안녕. 언니도 저기 손톱으로 끌고가지고 이빨 지금 몇 개 하시? 와, 이빨. 와, 아빠 봐봐. 로아 이빨 몇 개죠? 아빠. 로아. 아이 나라 귀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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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맛있지? 맛있어? 응 안 먹었어? 아빠 준다 먹어 아침밥이야? 여기 뭐 넣었는지 알아? 계란, 파, 또 우리 정성과 사랑. 시아 이불 놓고 가야지. 뭐 지금 간다고? 그러고 간다고? 옷을 그렇게 입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빨리 벗어, 재영아. 아, 알았어, 빨리 가도. 아, 재영아, 팬티는 입었어? 재영아, 어? 팬티는 안 입은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들 보는데 이게 뭐야? 안 봐, 안 봐, 안 봐. 보면 뭐 그냥.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좀 이런 쫄티도 아닌데 검은 거 쓸까 이거 이걸 쓸까 검은 거 그나마 덜 아저씨 같아 시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시아 잘 갔다 와 그리고 엉덩이 있는 거 빼 엉덩이 있지 마 빨리 알았어 시아 잘 갔다 시아 아빠 손 이뻐 아이 귀여워 시아 이거 눌러봐 엘리베이터 눌러 그렇지 오, 왔다 시아 가자 왔다 시아 1층 눌러봐 지하 1층 지하 1층 아 그거 팔이야 지하 1층 그렇지 그래 취소하고 소리 맞지? 응. 아빠 이거 가방 소리야? 가방이 외치는 거. 아빠 귀여운가? 아 귀여워. 아 아빠 안아주세요. 자 아빠 손. 아이고 이뻐. 손 잡고 짠짠짠. 나중에 우리 시아 결혼하면은. 아빠 손잡고 걸어야지 야 신랑이랑 동시 입장 없다 아빠가 손잡고 가는 거다 알았지? 좋았어 자, 시아 왔습니다
이쪽 일어서. 됐죠. 귀여워. 시아를 찾는다. 우리 시아를 찾는다. 시아 인기 많네. 일자. 일자. 안녕하세요. 가자. 집에 도착하면 항상 공기를 살핍니다. 네, 본격적으로 청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참 네, 제가 맨날 하는 맨날 하진 않고 예, 와이프도 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을 알 거예요. 그냥 사실 그냥 그대로 해놓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난잡한 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곤 하지요. 거실 이제 아기 장난감 같은 경우도 이제 키우시는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치우나 마나인 게 이게 마치 이거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설 작업 같아요. 제설.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진짜 그냥 눈 치우면은 눈도 쌓이고 눈 치우면 눈 쌓이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정도껏 이렇게 자리를 깔끔하게 정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효율적이라는 점. 맨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대박! 재용아! 이걸 그 짧은 시간에 다 한 거야? 우와! 재용아! 이거, 최고! 이거 기뻐하니까. 대박! 이렇게 다 한 거야? 우와! 대박! 대박! 따다다다다! 나나나나따 최고 최고 최고. 네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성공적으로 와이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루가 편해지죠. 하루가 이제 근데 왜 맨날 뭐 시켜 먹을 때마다 모밀만 먹어? 와이프 모밀 싫어합니다. 뭐 딱히 그냥 맛있잖아 모밀. 나는 모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모밀만 시켜? 모밀 안 좋아해? 안 먹잖아. 아니 난 그냥 네가 일부러 나 먹지 말라고 그걸 시키는 해가지고. 참신한 발상인데. 아니야 네가 싫어하면 앞으로 안 시켜 먹게. 아니야. 나 안 먹어 어차피. 이제 오전 일과가 끝나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